입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자 내일장의 최혜린입니다. 북한이 국제적 비난 속에서도 단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위성을 쏘아올린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의 관심이 북한이 아님을 극명하게 드러냈던 하루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밤 시장은 FOMC 회의 결과를 오히려 더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4천억 이상이나 유입되면서 시장을 1970선 중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 11년 연속 사자도 계속됐고 국가 지자체도 일단 물량을 더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의 공격적인 매수도 수급상 특징이었었는데요.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한 것 같습니다. 원화가 북한발 악재 속에서도 강세를 띄었을까요? 환시장까지 들여다보고 돌아옵니다. 김영 캐스터. 네, 시황센터 김영입니다. 12월 12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제4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970선 회복하며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에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1970선의 지지력을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견조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0.55%의 오름세 보이면서 1975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전장에서는 매도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면서 매수로 돌아서 신거래일제 사자세 나타냈고요. 기관 역시 561억 원의 동반 매수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견인차 역할을 줬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오늘 2,456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름세로 장 출발한 후 480선 초반에서 장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이후 오후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입니다. 0.77%의 오름세 보이면서 485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17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는 빨간불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달러와 약세와 유로와의 강세 흐름으로 하락 압력받으며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반전을 도모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보합으로 돌아선 뒤 하락 반전했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오늘 환율은 1원 70전 하락해 1075원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연이틀 조정 흐름을 받아오던 삼성전자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0.95%의 오름세 보이면서 149만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약 보합권, 기아차가 오늘 1.77%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61,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96%, 2%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93,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신한지주와 현대중공업 2%대의 오름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 주식 배당과 액면 병합에 나선다는 소식이 주가의 급등세를 이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은 7%대의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28,7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CJ오쇼핑과 파라다이스 강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1.70%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 4,49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 1%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26,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가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6,880원에 GS홈쇼핑 강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인터플렉스에서 젠백스까지는 모두 약 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증권주 역시 오름세를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삼성증권이 1.57%의 강세 흐름 보이며 51,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증권이 3%대의 오름세 보이며 11,550원에 우리투자증권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미래에셋증권 역시 3%대의 강세 보이며 오늘 32,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에 정유화학주 주가 동반 오름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GS가 2% 이상의 오름세 보이며 72,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OIL과 SK이노베이션 역시 1%대의 동반 오름세가, 호남석유 역시 1.31%의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23만 2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주 주가가 업황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이틀째 강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주당 4,500원씩 오른 모습이고요. 대우조선해양 역시 2%에 가까운 오름세가, STX는 3% 이상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오늘 8,4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TX그룹주 주가가 STX팬오션의 매각설과 내년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틀째 급등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STX팬오션의 경우 전일에 이어 상한가 이어가면서 오늘 3,74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TX와 STX엔진은 3%대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표 소식에 방산주 주가 오늘 이에 불구하고 약세 보였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하락세가 뒤돌아졌는데요. 휘니드가 5%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4,21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빅텍이 8%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1,50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남북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남북경협주 주가는 오히려 전력난 이슈로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화전기가 4%대의 강세 보이며 83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광명전기와 선도전기는 1%대의 상승 흐름이, 좋은 사람들 역시 1.88%의 오름세 보이면서 오늘 16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팀스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1.81%의 오름세 보이면서 막판에는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팀스 오늘 16,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중국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리움 주가가 강세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오늘 6.59%의 강세 흐름 보이면서 2,345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승화 명품건설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도 계약이 정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하한가 이어가며 장마쳤습니다. 승화건설 오늘 2,89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호산업이 7대의 감자 소식에 급락세 보였습니다. 막판 들어서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금호산업 오늘 1,4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일동제약이 나흘째 급등세 보이며 상한가 나타냈습니다. 전일에는 녹십자 2대주주 등극 소식으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오늘은 미국 비만치료제 신약의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소식까지 겹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인데요. 일동제약 오늘 주당 1,800원씩 올라 14,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종가는 1975선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쏜 날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을 해내었고요. 외국인들은 최종 집계상 현물을 2,100억 정도 매수해 5거래일 연속 2,000억대 현물을 계속 사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여의도로 한번 나가볼까요?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로켓 이슈는 뭐 정말 묻힌 것 같고 오늘 프로그램 많이 들어왔네요. 네, 프로그램 매매가 어차피 연말에는 그 배당 수익 기대가 높기 때문에 비차익 중심으로 연말로 갈수록 프로그램 매수세가 강화되는 면이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012년의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마감일인데요. 내일에도 비차익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뭐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코스피 이제 정말 2000포인트까지 얼마 안 남았고 기술적으로도 아일랜드 갭을 메울 수도 있겠다. 참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내일까지도 만약에 시장이 별반 흔들림이 없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좋을지요? 낙폭과대주의 흐름이 최근에 급격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좀 한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금일 증시가 이제 크게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오늘 밤부터 있는 미국 FOMC에 대한 기대인데요. 이제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연내 종료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뭐 FOMC에서 추가적인 뭐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에 그런 기대가 존재하면서 미국 증시도 올랐고 한국 증시도 올랐는데 실제로 추가 부양책이 당장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는 점은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연내 뭐 2000선 도달 뭐 이렇게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는 좀 IT 업종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1개월 동안 보면 증시가 뭐 11월 중순에 1860까지 하락했다가 뭐 오늘 뭐 1175까지 회복해서 6% 넘게 상승했는데 이 기간 보면 IT보다 오히려 소재 산업재 등 낙폭 가대 업종에 강한 반등을 기록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 뭐 추세적으로 이게 더갈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시가 뭐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 이제 그 소재 산업재 산업이 아무래도 고베타 업종이라는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아직까진 추세적으로 IT 업종이 좀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이곧그 경기 민감주 고베타 산업에 대해서 누가 매수를 했는지 좀 살펴봤더니 연기금이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매년 상반기는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본다면 12월 이후에는 오히려 소재 산업재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좀 둔화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직까지 그 낙폭 가대주들이 이익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좀 힘들고 다만 이제 증시 반등 구간에 고베타 업종으로서 증시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반면 보면 연말과 연초에 외국 자금이 좀 집중적으로 유입될 수 있고 또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선호가 높다는 점, 그리고 향후 이익 전망도 IT 업종이 가장 좋다는 점에서 추세적으로는 IT 업종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네, 연내 경기 민감주들 최근처럼 조금 더갈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수급과 이익 전망 감안했을 때 역시 포트의 중심은 IT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밤 FOMC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 나오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해 주셨잖아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종료 이후에 일단 그 미국 그 장기 채권 금리에 대한 그런 불안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연준이 오히려 좀 바라는 거는 지금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 즉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그런 부분을 좀 유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당장 그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기보다는 뭐 1월이나 2월 중 시기를 봐가면서 이제 그 채권 시장 안정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의도하는 대로 어느 정도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 이후에 당장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채권 시장의 쏠림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조금 주식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FOMC에서 추가 부양책 곧바로 나오긴 쉽지 않다고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수급 분석 한번 들어볼까요? 샘플러스의 나문호 원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이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올해 마지막 동시 만기가 되는데, 국가 지자체도 그렇고, 외국인들 선물 쪽 포지션도 그렇고, 일단 오늘까지는 계속 위쪽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매물이 다 쏟아질까요? 지금의 어떤 그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에 쏟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심을 한 뒤에 오히려 매물을 많이 쏟아낼 가능성이 좀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요, 내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충격이 없이 들어가고 대신에 선물 만기가 끝난 다음부터 굉장히 좀 물량을 좀 많이 끌고 내지 않을까라는 좀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어떤 매수 국면은 조금 과도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슈팅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좀 크게 증가되는 부분에서는 또 과감한 어떤 이익 실현과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은 2천억 정도, 지금 연 5일째 2천억, 거의 숫자를 맞추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도 3,300계약 정도의 상당히 좀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돈을 4천억 이상 좀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지자체 쪽에서도 1,800억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해 드렸었지만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강해지면 손을 놓는 쪽은 연기금 쪽이다라고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역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3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요. 분명히 이 외국인들의 이 강력한 선현물 매수가 무조건 상당히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쪽을 본다면은요. 최근 비차익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차익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익 쪽으로도 한 1,800억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어떤 매도가 거의 나오지 않는 가운데 전체적인 순매수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종목별 접근이 나타나기보다는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의 선물과 연계 또는 시장 자체에 대한 연계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에 대한 펀더멘탈이 좀 많이 묻히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전체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죠.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선물 옵션 만기일이 전에 즉 내일 같은 경우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물량들은 잠재적으로 시장의 리스크가 조금 커질 때마다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는 좀 재밌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전진적으로 분할해서 전체적인 어떤 매수의 흐름을 보였다고 본다면 기관은 철저히 좀 대비되는 흐름들을 외국인과 대비된다기보다는요, 업종별로 대비되는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연기금, 기관들의 동반 매수가 이루어졌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운송장비나 유통업 그리고 측면으로 본다면 외국인들, 금융권까지 포함해서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반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운송장비나 유통업종에서는 거의 매수의 흐름들을 보이지 않았고요. 금융업과 그리고 증권업 쪽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업, 증권, 그리고 화학업종 정도, 철강업종 정도를 매수하고요. 순매도는 전부 다 전기전자업종으로만 집중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집계 최종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외국인들 선물 오늘 5,100계약 정도 샀네요. 자, 이번에 이슈와 함께 등락을 보인 오늘장 특징주 들어보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오늘 뭐, 방산, 뭐, 바이오 일부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누었지만,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유독 소외된 LG 디스플레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LG 디스플레이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장중 5% 이상 급락했다가요. 종가상으로 1,700원 하락하면서 32,7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실적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디스플레이 업종의 어떤 기업들이 내년 어떤 생산량 자체를 전체적으로 좀 줄일 예정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가격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이 기업에 작용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LG 디스플레이 제반적인 펀더멘탈 상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단기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좀 잡았다가 이제는 일정 부분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는 어떤 기술적 흐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하자는 쪽에 어떤 매도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매도는 충분히 어느 정도 밑에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방어될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매수 권역, 매수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이 기술적 20일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추세 선이 맞물리는 한 3만 1000원대, 3만 1000원대 금액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지를 한다면
다시 신규 매수세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LG 디스플레이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년 시장에 주도주의 역할을 할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털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 보유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는요, STX 펜오션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STX 펜오션이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 전일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까지는 못 들어갔지만은요, 거의 상한가에 근처까지 갔다는 점을 본다면 이틀 연속 급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STX 그룹 자체가 조선과 해양 이 양대 날개를 가지고 힘찬 비상을 했다면 양경기가 모두 다좀안 좋아지면서 좀 힘든 시간을 꾸준하게 보내왔었거든요. 그래서 STX 그룹에서는 이제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조선 산업 중심으로 그룹을 재편할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STX 펜오션은 경영권을 포함해서 지분 매각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STX 펜오션이 새로운 주인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다고 본다면 경영권까지 포함된 지분이 인수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경영권 프리미엄 까지 한다면 적정 주가는 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STX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그 해운업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BDI 지수 같은 경우에도요, 1000포인트에서 바짝 다가서서 계속적으로 저항을 뚫어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내년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시그널이 보인다면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STX 펜오션 또한 건화물 운임의 상승까지 겹친다면 단기적인 이런 M&A 재료뿐만이 아니라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관심 종목 특징주로는요, 인터파크를 꼽아봤습니다. 인터파크의 경우에는요, 최근 그 6월달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났었고요. 8월 말에는 주문 실수가 나온 부분까지 있었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상승 이후에 최근 코스닥 조정과 함께 추세적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인터파크에 대한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또 전자상거래 자체가 고성장세가 내년에도 지금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파크는 작년에서 올해로 흑자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분평가 쪽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인터파크의 어떤 그 기관에 매수세 계속 유지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으로는 저항을 받는 부분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격 종가 정도가 되겠죠. 오늘 종가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잘 밀리지 않는 가격 범위 내에서 지탱이 된다면, 즉 가격으로 본다면 한 7,000원 선이 되겠네요. 7,000원 선에서 밀리지 않는 가격의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추세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징주에 따른 대응법까지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STX 펜오션 이틀 연속 상갔지만 단기로 추가 상승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니까 지금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의 적정 매수가만 짧게 좀 여쭤보고 싶네요. 예, 이렇게 바닥권에서 급락이 나온 이후에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요, 첫 번째 매수는요, 5일선 따라가는 매매가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일선이 따라온다면 내일 정도는 3,500, 지금 이제 이틀째 돌파가 되었기 때문에요, 최소한 4일째, 즉, 뭐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매수 타이밍이 올것 같고요. 그 정도 타이밍이라면 일단 가격선으로 본다면 5일선을 추격한다면 한 3,600원. 기간이 길어지면은 4,000원 정도 될 수가 있겠지만 타이밍적으로는 이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 되는 5일선 정도의 순간적인 터치를 노려서 일정 부분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투자 금액의 한10% 선 배팅해 본다면 좀뭐 충분히 뭐 위험한 종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언제나 명확한 대응법 감사드립니다. 샘플러스 나문우 원장님의 수급 분석과 특징주 대응법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점 대비 100포인트 이상을 당겨놓은 시장입니다. 오늘 밤 FOMC 회의도 있고 연내 재정적폐 협상이 타결될지 여부도 아직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수급도 좋고 무엇보다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지 않습니까? 내일장 필요한 전략을 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2호선 대리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멀리 잠실 지점에서 전재호 과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필요한 전략 먼저 화면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세 질문 드렸더니 먼저 2호선 대리님의 답변은요. 자, 살까요? 하니까 그냥 보자 관망, 그리고 전재호 과장님도 관망 국면 지속, 그리고 현금은 절반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현금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자, 2호선 대리님은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 그리고 배당 메리트가 있는지 여부, 실적이 좋아지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SOE를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이라고 준비를 해 주셨고요. 전재호 과장님은 낙폭 과대됐거나 혹은 상승 추세형 종목이거나, 낙폭 과대되면서 상승 추세, 이거는 같이 좀 어려울 듯 한데요. 어쨌거나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을 내일장 사볼 만하다라고 관심 갖고 계시네요. 자, 2호선 대리님의 주식 살까요에 대한 대답부터 상세하게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관망하자. 사실 오늘 밤에도 좀 이벤트가 있고 내일 또 날이지 않습니까? 네 마녀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계속 제가 전에는 계속 이제 매수를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시장은 좀 중립적인 입장까지 바라볼 정도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일 이제 FOMC 회의 말고도,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벤트가 많은 날인데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5일 연속 2천억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 여부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나갈 것인지 아니면 좀 조정이 있을 것인지 먼저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외국인 순매수는 특히 미국계에서 조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속성 여부는 1차적으로는 이제 내일 있을 FOMC 회의에 따라, 이제 결정에 따라 조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띨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FOMC 회의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제 끝나면서 새로운 뭐 정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은 QE4를 뭐 제시한다 할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기존에 나와 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이나 혹은 또 정책 결정을 1월 이후로 미룬다면은 단기적으로 1900 초반까지는 다시 또 불가피하게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밤에 FOMC의 일단 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10일 동안 샀던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연장이 될 건가 안될 건가에 따라서 네. 지금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지금 현 시점을 말씀드리면은, 단기 채권, 이제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갈이 돼서 단기 채권과 이제 바꿀 수 있는 만한 이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즉,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연장이 안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미 분위기는 이제 QE4라든지 새로운 정책이 나올 추가 것으로, 자산 매입. 예, 추가 자산 매입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마저 이제 만약에 마무리가 되고 추가적인 아무런 대체가 없다면은, 이제 앞으로 자산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4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좀 많이 키워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밤이라든지 조금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동시만기 영향력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사실 또 앞서서 나무는 원장님께서는 내일은 괜찮을 거고 만기 후 폭풍이 오히려 걱정되는 분위기다라고 해주셨었는데, 아니면 뭐 제한적으로만 물량이 나오거나. 우선적으로는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네. 6월 이후에 그 외국인의 순차익 잔고와 그다음에 순비차익 잔고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순차익 잔고는 3조 6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순비차익 잔고는 10조가량 됩니다. 이게 단순히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오늘 그 환율을 봤을 때 환율 달러가 1,075원 정도 되는데 연내 거의 최저치였습니다. 이 그렇죠.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부터는 어느 때라든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다. 특히 외국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의 어떤 동향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이벤트와 원달 환율 레벨에 있어서 동시만기도 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살 필요 있겠느냐 관망하자라는 얘기이셨습니다. 자, 전재호 과장님도 관망 주문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가 또 추가되는지 궁금하고요. 현금도 계속 한 절반 정도는 강조하고 계시네요. 네, 제가 지속적으로 현금 비중 50%로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이제 흐름이 바뀔 때 그런 쪽으로 매매를 조금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현금 50 비중 계속 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먼저 두 가지 이슈부터 그럼 짚어보죠. 똑같은 네네. 의견이신지 FOMC하고 동시만기. 예, 뭐 FOMC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는 하죠. 어차피 오늘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단기로 좀 많이 샀죠. 이 지금 단기로 산 금액도 그렇고 또 이게 거의 미국계 자금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 미국계 자금 자체가 사실 이번에 있을 이런 정책 이벤트에 관련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기대하고. 그렇죠. 그 업종들 자체도 봤을 때도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주인 걸 봤을 때는 일단 어떤 그런 정책적인 이벤트로 일단 단발로 들어온 거라고 보는 게좀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계속 장을 올리겠다라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거기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더 관망의 국면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사실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 거죠. 뭐 재정 절벽에 관한 부분도 일단 뭐 양당에서 뭐 민주당 공화당에서 뭐 긍정적으로 또 낙관론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양당에서 어떤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유로존 위기도 계속 마찬가지죠. 뭐 그리스에서 구제 금융하고 또 스페인 은행 지원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뭐 이탈리아에서 이제 몬티 총리 관련해서 또 어떤 그런 사인, 불확실성이 예. 또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대외적으로 어떤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누군가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치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런 나머지 투자자나 또 개인 투자자, 특히나 개인 투자자 같은 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특히나 그 거래대금 관련해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주가가 상승하면 어차피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거고요. 그렇죠. 주가가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확실히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은 원래 좀 거래대금이 좀 줄어드는 영향도 있고요. 사실 지금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오늘 나오는 특히나 이런 FOMC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닥을 잡고 가는 게좀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여쭤보죠. 네. 우리 전재호 과장님이 보시는 지금 기술적인 어떤 분석, 내일 또 동시만기고 한데 어떤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다고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예, 제 개인적으로 사실 생각하시는 게제뭐 지극히 개인적인 네네. 생각입니다. 장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추세적으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조금 더 남아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냥 관망. 왜 그렇죠. 그래요? 이게 지금 그 옵션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이 포지션 자체가 지금 지수대에서 조금 더 올라간 다음에 사실 좀 장이 빠졌을 때 이익이 나는 구간들이 있는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포지션이 조금 더 나타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장이 이제 꺾이고 나서 장이 지금 조금 더 올라가고 나서는 좀더 빠질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계 자금 자체도 급격하게 또 그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급격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미국계 자금이라고 추정되는 그 돈들이 지금 경기 민감주에 거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업황이 좋아진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받쳐서 계속 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국면에 있다. 분명히 지금 시장은 변곡점이라는 거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런 부분일 때가 그런 괴리가 커졌을 때 그럴 때가 어떤 시장의 변곡점이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어디로든 방향을 잡겠지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조금 추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은 정말 확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하시는 동안 이호선 대리님도 옆에서 계속 끄덕끄덕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시장뷰는 두분 비슷하신 걸로 보고 일단 전체적인 관망 스탠스를 가져가되 그래도 종목을 좀 선별을 한다면 어떤 기준은 반드시 필요한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것 같은데 먼저 이호선 대리님의 종목 선정 기준 들어볼까요? 네, 대형주랑 소형주랑 좀 나눠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거래소 자체에서는 수급이 그래도 개선이 되는 종목, 그리고 배당 투자에 여력이 있는 종목까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배당 투자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모두 배당 투자를 노리고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개인까지 참여하기 때문에 좀 고배당 되는 종목 중에서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는 아직도 그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IT 위주의 선별적인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은 지난주랑 동일하게 카메라, 무선 충전기, FPCB,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추천 종목들 중에서 제가 그래서 배당 투자가 좀 괜찮은 종목들을 두 종목 갖고 오고 그리고 실적 개선되는 종목들 두 종목 정도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은 그 프로텍은 제가 지지난주에 추천드렸듯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실적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EPS가 지금 한 1,800원 정도 나오는데 주가는 9,000원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또 추천했던 종목인데 유니퀘스트 자체가 그이 회사를 보는 게 아니고 자회사를 보셔야 되는데 자회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거의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그런 우수한 업체인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커감에 따라서 특히 또 공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유니퀘스트의 자회사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유니퀘스트의 자회사 드림텍도 연내 상장이 내년 연내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텍하고 유니퀘스트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쪽, 뭐 네. 중소형 IT 쪽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2 플러스 2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네. 배당주 2선 공개해 네, 주시죠. 배당주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나중에 제쳐두고 네. GS랑 세아제강이 있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급 개선주기도 한데요. 최근에 전력 부족 현상으로 이제 GS 파워라든지 GS EPS 등이 GS의 자회사들이 그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실적 개선이 일단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GS 홈쇼핑도 중국에서 진출했기 때문에 성장성 부각이 굉장히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배당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매년 1,000원 이상의 좀 고배당을 했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도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 실적이 지난 분기보다는 이제 56%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316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분기별로 실적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건데요. 네. 퍼가 6배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모든 철강주가 뭐 최근에 좀 많이 급락했기 때문에 가격이 싸긴 하지만 내년에 성장이 좀더 되고 그리고 배당 투자도 같이 가능한 종목으로서 세아제강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네, GS와 세아제강 그리고 계속해서 추천해주고 계신 프로텍과 유니퀘스트. 유니퀘스트는 신고가 내고 일주일 만에 목표가도 도달했음에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신 거 보면 향후 계속 간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AS는 유니퀘스트 잠시 후에 받아보고요. 전재우 과장님의 종목 선정 기준도 이제 들어볼 차례인데 이호선 대리님과 짝꿍 맞으신가 봐요. 마음이 딱 통하시는데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조금 고르는 기준은 달라야 된다고요. 네, 지금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래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낙폭이 굉장히 심한,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을 고르시는 게 사실 지금 시장엔 좀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부분에서 많이 빠졌다라고 잡는 게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상승 추세가 계속 살아있는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골라야 되고요. 제가 그 거래소 중에 이제 낙폭 과대로 가지고 온 종목이 이제 아시아나 항공과 동아 지질이고요. 코스닥 중에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제 셀바이오텍이랑 크로바 하이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종목 선택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동아 지질 같은 경우에는 동아 지질은 그 회사 자체가 굉장히 꾸준하게 실적을 계속 내는 회사고요. 지금 차트를 잠깐 네. 한번 보시면 뭐몇년 동안 계속 뭐 빠져 있었고요. 그래도 그렇네요. 뭐 흐름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기간 매수가 조금 오고 또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하면서 조금 시장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골랐던 종목이고요. 실적은 최근 5년 동안 보시면 이제 이 회사에서 하는 그 쉴드 공법이나 이제 지방 개량 사업 같은 게 지금 수주가 앞으로 계속 많이 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도 광역 그 철도가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면 이제 요 그 동화 지질에서 가져갈 수 있는 매출 상승분이 거의 한 8,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회사 규모로 봤을 땐 굉장히 큰 매출 증가가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제가 그 코스닥 종목 중에 가져온 이제 셀바이오텍과 크로버 하이텍을 말씀드리면 그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 우리나라 기업이지만 유럽에서 좀 더 유명할 수 있는 그런 회사고요. 유산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유산균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게 덴마크가 거의 대표적인데 덴마크 시장에서 셀바이오텍의 유산균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그 듀얼 코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시장이 뭐 성장해 나가고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초반에 유산균에 대한 원마를 팔다가 OEM 작업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자체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요 부분도 이제 조금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이제 크로바 하이텍은 사실 무선 충전주라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크로바 하이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그 크로바 하이텍이 만들어내는 그런 코일이 무선 충전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전자기파 방식, 자기공명 방식, 네네. 이제 그런 세 가지 자기유도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상품화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전자 그 자기유도 방식입니다. 거기에도 그 크로바 하이텍의 그런 코일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자기공명 방식을 할 때도 크로바 하이텍의 이런 코일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든 그 무선 충전주에서는 그 크로바 하이텍이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내년 시장에서 굉장히 제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테마가 무선 충전 테마와 결제주거든요.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관심 있게 연말에 어떻게 다시 상승 쪽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렒다면 두 분이 일부러 좀 미뤄뒀던 내일장 사볼 만한 한 종목씩 얘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보죠. 이호선 대리님이 배당주 하나를 숨겨두셨잖아요. 네. 내일 사볼 만한 종목은요? 네, 저는 SOE를 들고 나왔는데요. 뭐 모든 종목, 모든 이제 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배당 투자에 관한 경우에는 이 종목은 한 3,000원 정도 이제 매년 이제 배당 투자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지금 예상 배당률 같은 경우가 4%에 육박하기 때문에 배당 투자로 적합할 종목인 것 같고 이제 내년 부분에 이제 이익도 이제 흑자 전망이 예상이 됩니다. 올해 이제 마이너스 25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내년은 5,000억 이상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최근에 유가 하향의 안정화에 따라서 이제는 변동성도 축소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매수 가격은 이제 오늘보다 500원 빠진 1,300원에서 매도가는 뭐 짧게 보면은 1,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0만 3천 원, 10만 8,500원. 예, 예, SOL이 만 원 단위면 진짜 좋은데.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대까지 배당 메리트가 있는 SOL을 사보자라는 얘기이셨고요. 전재호 과장님의 아시아나 항공. 이게 이제 추천이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일단은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뭐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형주 중에서 많이 빠진 걸 지금 살펴볼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계속 철저하게 소외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움직인지도 어제 오늘 이제 이틀 정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자체도 회사가 좀 바뀌어질 때 또 그럴 때 굉장히 급격한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 실제로 아시아나 항공은 그 단기 노선 위주로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그 화물기도 추가를 하고 해서 그 장기 노선까지 더 증편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회사가 이제 종합 항공사가 되어 간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적자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또 흑자로 전환하고 내년에 또 증가폭이 사실 기저효과 때문에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에서 또 좀 더 이렇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환율도
환율이나 유가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편안하게 좀 매수를 하셔도 된다. 좀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일주일 해서 목표가는 한 6,800원 정도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6,000원 내일 뭐 아침에 바로 사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디어 슬슬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대형주 가운데 낙폭과 대주 지금 아시아나 항공 한번 편하게 접근해보지 않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종목 AS 들어보죠. 자, 일주일 만에 목표가 도달한 유니퀘스트 아까 자회사를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신고가 정확히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사실 넘기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지금 종목 자체가 신고가이고 그리고 차트 자체, 수급 자체도 굉장히 조금 호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저는 좀 더 높게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9,300원이었는데 2차 목표가는 12,000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도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때까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매수 가격대라도. 네, 신규 매수는 제가 볼 때는 5일선 붙으면 바로 매수하면은 지금 가격에서는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보유자는 유니퀘스트 12,000원까지 추가로 더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 깨지면서 이 종목도 좀 고생했었는데 SK 브로드밴드. 근데 뭐 이럴 때 이제 손절가가 중요한 것이죠. 네. 예. 뭐 제가 손절가를 제시해서 뭐 일단 지금 손절 처리가 됐을 텐데요. 그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 5,000원 위에서 편안하게 한번 사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 시장이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좀 많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게 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통신주나 지금 SK 브로드밴드나 뭐 LG U+나 실제적으로 회사의 내용들이 조금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래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빠졌을 때는 일단 손절을 처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되 사실 지금 다시 돌아서기는 어느 정도 횡보 국면이 나오고 나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손절가를 지키시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업은 좋지만 수급이 깨져서 이렇게 차트가 무너졌을 때는 손절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손절하는 것이 좋겠다. 횡보가 예상된다. SK 브로드밴드 AS 내용이었고요. 두 분이 얘기하시는 내일장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효순 대리님 그리고 우리 전조 과장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인지 추가 자산 매입인지 혹시 국채 매입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좋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자 내일장 2부 마치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